앞서 그 고은비 캐스터가 또 정리해 주셨지만 그림이 재밌었죠. 산타를 엘리는 그냥 산타가 들어 누웠다라는 그림이었는데 오늘은 좀 산타가 조금 눈을 떴을까요? 글쎄요. 아마 아직 지금 자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네. 뭐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차트 그림을 보면서 이제 그림과 많이 묘사를 하다 보면은 뭐 검정 고무신의 뭐 기형이 차트다. 이렇게 네, 행보장에도 네. 뭐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산타랠리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는데 또 실제로 이제 해외는 산타랠리가 굉장히 과감하게 연출되는데 왜 국내는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좀 많이 섭한 어떤 네, 그런 네. 연출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동일한 방송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지금 해외 시계에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환차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그 손해를 리스크를 해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에 있는 어떤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혹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자금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본격적인 매수가 좀 공격적으로 나온 것은 이제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조금 많이 나왔다 말씀드릴 수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중국 증시나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횡보 구간에 굉장히 좀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역시 산타라고 하는 게 이제 코쟁이들의 마음이구나 약간 이런 농담할 정도로 역시 이제 서구권 증시들은 좀 많이 올랐는데 왜 아시아 쪽 증시는 안 올랐냐 뭐 이런 네. 얘기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뭐 재밌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미국이 이제 최근에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지금 20만 건에서 지금 계속 이제 하회하고 있는 네, 어떤 네. 그런 양상들을 보이다 보니까 실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 취업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 이제 실업률 자체가 이제 보통 한 4%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완전 고용 상태다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근데 네. 지금 최근에 발표된 실업률이 이제 4.2% 구간에 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취업을 한 상태, 즉 이제 월급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물가 지수를 얘기할 때 이제 CPI 지수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네. 우선 이제 CPI 지수가 6.8%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단순히 어떤 원자재부터 해서 모든 물가들이 다 올랐다 이런 부분을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구매력을 촉발시켰기 때문에 올라가는 물가들을 또 따로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어떤 지수가 연준에서 매 분기마다 발표를 하고 있는 PCE 지수라고 하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실업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그간의 어떤 실업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은 당장 다음 달 급여가 들어오니 당장 사고 싶은 걸 사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난 9월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사실 PMI 지수로 따지면은 원자재 가격도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쵸? 시장에서 요구하는 어떤 시간을 맞추려고 하니 운임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커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월 초에 발표했던 9월 PMI 지수 이후부터는 사실 앞자리가 60대에서 50대 쪽으로 숫자가 조금씩 후퇴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연준에서도 지난 12월 FOMC 때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을 조금 강하게 진행을 할 예정이다. 특히 테이퍼링을 지난 6월까지 진행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을 다시 3월로 앞당기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 좀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새롭게 뭔가 투자를 하기에도 굉장히 두려워졌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네. 오히려 이제 동학개미 운동을 참전하자, 지금도 참전한다 얘기하신 분들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신규 투자자들이 좀 이전만큼 확 늘지 못하는 그런 네. 모습들이 아마 이제 신규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자본력 예치가 좀 적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조금 많이 탄력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약에 이제 올해 한 해를 마무리를 잘 하시고 차익 실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년에 어떤 종목들을 좀 투자를 할까 보신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실적주 중심의 어떤 움직임들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재무제표나 이런 걸 보시면서 지금 주가 괴리가 좀 어느 정도 나 있는지 혹은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과열되어 있는 종목은 아닌지 한번 유의하시면서 보셔야지 않을까. 그래서 산타랠리 부분들이 좀 없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괴리율에 대한 대비를 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미국 시장으로 좀 많이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 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 이제 일부에서 그 연준에서 예전에 선임 이코노미스트 하셨던 교수님 출연하셨는데요. 최근도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시는 모양인데 여전히 그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금리 인상인 듯했지만 사실 오미크론이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오미크론 지금 우려가 굉장히 완화되는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경기 재개방, 뭐 경기 회복, 재개 이쪽에 좀 다시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아까 이제 뉴스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이제 한은도 마찬가지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강력 시사를 한 부분이 오미크론이라는 어떤 그 질병의 여파로 인해서의 어떤 그 경기 위축 상태보다도 오히려 경기를 재개했을 때 정상화됐을 때에 대한 어떤 부담 부분들을 좀 많이 좁혀나가야 된다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어떤 물가 부분들이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에 대한 부담을 누가 지냐? 가계가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계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축에 대한 의미들이 물가 상승이 너무 해버리다 보니까 저축 대신 어떤 공격적인 자산, 투자 자산 쪽으로 시장에 많이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네네. 것이고 오히려 이런 시기에서 다시 금리를 물가를 안정화시키지 못한다면은 계속해서 어떤 인플레이션이 가중되기 때문에 어떤 투자에 대한 인플레이션 위기들이 어떤 리스크들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죠. 네. 결국은 이제 이런 악순환들을 좀 먼저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먼저 두 번 정도 선행해서 금리를 인상을 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어떤 실업률 문제들이 아직 해소가 좀 안 됐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제롬 파월 의장이 계속 꾸준하게 주시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제롬 파월이 상대적으로 비둘기파적인 어떤 그 금리 기조 정책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은 네. 실제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도 금리를 낮추라는 얘기에서도 끝까지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발언했던 마지막 사람 중 한 명이었다는 걸 좀 말씀드린다면은 네. 아마 이런 어떤 매파적인 시각으로 돌아선 것을 당황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폭들을 좀 좁혀 나가는 전략들, 방어 전략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봐야 될 섹터는 어느 쪽일까요? 우선 이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원자재나 에너지 섹터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에너지 섹터들이 다시 한번 좀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특히 이제 뭐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대부분 어떤 미국 금융사들이 에너지 가격, 원유 가격이 이제 100달러 이상을 돌파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을 계속 발의를 하고 있는데 네. 전제 조건은 마찬가지로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경기가 정상화된다라는 기점을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어떤 그 정상화의 기점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어떤 그 팬데믹에 대한 그 충격들이 완화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나 이런 부분들의 속도가 따라와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의 어떤 PCE 지수를 보고 만약에 연준이 판단을 한다면은 빠르면은 3월에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 우려가 나타나기 때문에 네. 사실 유가 부분들도 예전만큼 어떤 탄력적인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기는 조금 힘든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도 유가와 좀 연계가 돼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어떤 그 생산자 물가 지수에 대한 부담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원자재 ETF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수락이 조금 많이 하회하고 있는 약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원자재 하면 특히 이제 우리가 닥터 코퍼, 우리 구리 얘기를 또 많이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라든가 어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에서 그 소유가 여전히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구리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움직임들이 좀 탄력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어떤 그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감안하신다면은 조금 실리적으로 좀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운 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서서 이제 그 제조업 측에서 굉장히 부담을 지고 있는 원인 중 한 가지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지금 해운 물동량이 어느 정도 미국에서도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원활한 해소가 되기까지는 2024년까지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현재 어떤 병목 구간에서 나타나는 그 물가 부분들의 충돌이 만약에 상쇄가 되면은 일시적으로 어떤 증시에 어떤 투자를 했던 분들 입장에서 손실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실적 자체로 봤을 때는 꾸준하게 해운주, 항공주들이 실적은 만들어내고 있지만은 그 실적에 견주어서 주가가 따라온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재평가를 좀 해보셔야 한다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 인상 얘기하면 이제 보통 은행주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하는데 네. 금리 수혜 자체만 보고 봤을 때는 단순히 이제 은행주들이 당연히 이익이 되겠지만은 모든 섹터들이 어떤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업들이 어떤 모든 기업들이 그만큼의 어떤 그 대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그 부담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해당 기업이 파산하거나 도산하는 경우가 됐을 때 그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해서 네, 네. 은행주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어떤 손실폭이 나타나지만은 결국은 그 수혜가 은행주로 많이 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서서 제가 소개드린 부분들은 결국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이런 섹터들이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다라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럼 인플레를 우회하는 섹터가 따로 있느냐라고 말씀드린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는 어떤 가상자산 관련
관련된 그래요. 부분들이겠죠. 네. 특히 이제 NFT라든가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나오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가중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를 할 수 있는 투자 자산이 더 이상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어떤 NFT라든가 이런 어떤 대체 자산, 안전 대체 자산, 가상 자산으로 많이 유도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특히 게임주들이 이런 NFT와 연계가 높다 보니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코로나 이슈가 끝난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이제 전제 조건이 다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여행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호텔, 산업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만큼 실적이 굉장히 높으면서도 불구하고 좀 상대적으로 실적이 좀 낮은 종목, 주가 자체가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육 섹터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번 불수능이 있다 보니까 조금 많은 분들이 아, 교육 섹터 좀 담았어야 됐나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 게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과 상관없이 매출이 일어나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쵸? 아무래도 게임 시장에 대해서 뭐 NFT 연계되면은 주가 길이가 너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교육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 부담이 확연하게 적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게임주 교육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될 때가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교육주들 뭐 좀 광고 요즘 많이 나오던데 보니까 관련 종목들 좀 들어 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교육주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메가스터디 많이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는데요. 메가스터디 네. 교육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연초부터 해서 조금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았었죠. 네. 사실 이제 지금 메가스터디의 주가를 높였던 부분들은 포스트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시장이 다시 이제 후퇴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온라인 시장으로 접근을 했던 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 몸값을 좀 많이 올렸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가 적용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또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백신 접종과 이제 부스터샷 접종 이후부터는 다시 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그 기숙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그 소요 부분들이 또 다시 강한 기업들이 또 한번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올해 이제 승자였죠. 그러니까 뭐 코스피 떨어질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종목이다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승 움직임이 좀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외에도 마찬가지로 뭐 메가MD도 한번 잠깐 언급드리면 네.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성인분들이 이제 실제로 어떤 이제 법 쪽이나 아니면 이제 그 치의 쪽 이쪽으로 이제 진출하실 때 이제 네. 이쪽에서 많이 이제 수강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업 시즌이나 아니면 시험 전후 시즌 되면 또 이제 주가가 좀 한 번씩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이 좀 꽤 많이 반복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차트 움직임을 보시면은 꾸준하게 이제 장기 보유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상향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결국은 어떤 그 시즌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실적 부분들보다도 조금은 좀 괴리가 좀 높을 때 그때는 조금 팔고 나오셨나요?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청담러닝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 자주 얘기를 드리는데 청담러닝 같은 경우에는 교육제 중에서 그래도 실적이 굉장히 좀 탄탄했던 기업이죠. 그래서 올해 초부터 해서 실적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다 그러네요. 보니까 사실은 네. 그만큼 주가들이 굉장히 좀 높게 올라갔는데 오히려 이제 교육주들이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면 또 이제 또 싸그라드는 약간 이제 싸늘하게 좀 식어버리는 약간 네.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 지금 또 교육주 살까 말까 괜히 고민하다가 아 그러니 그냥 신재생 가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워낙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육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실적 좀 강하고 시가총액이 좀 높은 종목들이라면은 한 번 정도 이제 살펴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청담러닝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운용하시는 그 자산 규모에 따라서 이제 교육 섹터를 좀 얼마나 담으실지는 조금 개별적으로 투자자 개별적으로 조금 이렇게 성찰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뭐 언급했던 그 종목들 보니까 진짜 실적을 보니 뭐 팬데믹 상황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었군요. 오늘 시장에서는 특히 뭐 메가스터디 교육 보니까 지금 상승률이 굉장히 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더 높아 보이는데 가장 선호하신 종목, 주목하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종목은 아까 청담러닝도 있지만은 디지털 대성을 또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대성학원에 하면 이제 바로 떠올리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네. 이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제로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오프라인 시장 쪽에서 굉장히 많은 탄력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어떤 기숙학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의 그 소요들이 너무 단기적으로 좀 충격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네. 어떤 공포
호기심에 이제 주가들이 좀 잘 회복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성 올패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온라인 시장에 대한 부분들 플랫폼들을 좀 장악을 해나간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대성도 이제 조금 후발주자 같은 느낌으로 좀 주가가 굉장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번 3분기 매출이 실제로 발표가 됐을 때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놀라셨다고 합니다. 작년 매출 대비했을 때는 약 31%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이제 148억 원을 달성하면서 이제 영업이익 51%씩 이렇게 증가를 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어떤 그 실적이 강해졌을 때 이제 입김이 커질 수밖에 없는 회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같고요. 특히 이제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배당을 굉장히 좀 높게 하는 회사 중 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쯤 되면은 보통 이제 고배당 주들을 이렇게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실제로 요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배당이 결정이 났죠. 이제 주당 300원씩 현금 배당을 먼저 진행하고 그러고 0.02주씩 이제 또 현물 배당을 또 이제 동시에 진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또 나타나다 보니까 네. 연말에 조금 이렇게 마땅한 종목을 찾기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디지털 대성 같은 종목들을 좀 공략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안타깝게도 이번 산타 랠리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내년까지의 좋은 움직임들을 또 준비하는 과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은 목표 가격은 이제 11,000원까지 이제 내년 2월까지로 해서 조금 높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이제 하락 포지션을 잡았을 때 한 15% 마이너스 이전까지는 한 8,400원. 이 라인에서 이렇게 조금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어떤 그 시장의 충격을 조금 대비하시는데 충격이 덜 하시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은 좀 산타 랠리가 없었지만, 네. 하지만 그 안에서 그래도 볼만한 섹터, 주목할 섹터는 교육 쪽으로 보고 계시면서 디지털 대선까지 분석하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머선일이구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이데일리 온.